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심층분석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뽑은 것은 물먹은 윤석열, 박범계 장관의 진짜 인사는 7월 시작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전반적인 뉴스나 언론 보도를 보면요. 제2의 뭐 추미애 시즌2다. 그런 아마 여러분들이 기사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쵸? 추미애 시즌2 또는 뭐 또다시 뭐 윤석열 뭐 박범계 대립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왜 그런 기사들이 나오냐면요. 그 박범계 장관님이 누구보다도 국민들의 열망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의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본인이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실 추미애 장관님이 그만둘 때 검찰 개혁에 어떤 중간 간부 그러니까 간부급 인사는 남겨두고 초임검 어떤 그 일반 평검사들의 인사를 단행을 하고 나갔죠.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이나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서 당연히 뭐 주요 인사들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박범계 장관에게 위임을 하고 갔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도 박범계 장관님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막 의심하는 사람들, 박범계 욕하는 사람들, 별 사람들이 다 있었죠. 근데 제가 박범계를 믿어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오늘 검찰 인사의 내용을 보면 윤석열의 요구를 반을 들어줬어요. 윤석열의 요구 반을 들어주고 윤석열이가 진짜 원하는 것들은 절대 들어주지 않았어요. 잘 보시면 윤석열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한 것은 추미애 사람들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추미애 사람들을 제거하는 거. 대표적인 검찰에서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심재철이에요. 심재철. 그다음에 이성윤이죠. 이성윤 지검장이 중앙지검장. 여러분들 검찰총장의 힘은 중앙지검에서 나와요. 대검은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검찰총장, 대검, 중앙지검 있잖아요. 진짜로 중요 수사를 하는 데는 중앙지검이에요. 대검은 그냥 행정기관이에요.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그냥 검찰의 다른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사권을 갖고 있고 몸으로 뛰는 중앙지검장인 이성윤이 눈에 가시였죠. 그렇잖아요. 중앙지검장인 이성윤이가 눈에 가시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의 목표는 딱두 개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윤석열의 목표가 너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한동훈이를 살리는 거, 자기 측근. 또 하나는 여러분들 보셔도 알겠지만 자기 장모와 처사건을 덮는 거. 이게 윤석열의 최고의 목표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알리고 누구보다도 검찰개혁을 추미애 장관과 같이 진두지휘하고 앞장섰던 법무부 검찰국장인 심재철을 날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대놓고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윤석열의 요구사항은 심재철의 인사이동, 그 다음에 이성윤의 인사이동, 그다음에 누구죠? 신성식 반부패부장의 인사이동, 그다음에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인사이동이었어요. 근데 반은 들어주고 반은 안 들어. 그리고 대전지검장의 유임, 그렇죠? 대전지검장의 유임, 뭐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절묘한 게 대검지검장을 유임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 백인규 전 산업부 장관의 어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대전지검 오늘 기각됐죠. 기각이 됐다는 건 뭐예요? 박범계는 판사 출신이죠. 누가 봐도 이 사건은 현직 장관의 정책에 대해서 들이대는 것은 이걸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국정 정책의 전반적인 정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니까 이거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거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법관 탄핵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사법부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죠.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박범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다음 인사는 많이 반영하겠다. 그쵸? 완전 엿먹인 거죠.
다음 인사 언제예요? 검찰의 정기 인사는 2월과 7월에 있어요. 7월이면 윤석열의 임기가 끝납니다. 그렇죠? 7월이면 윤석열의 임기가 끝나요. 그럼 7월에 박범계 장관이 사실상 새로운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도중에 이제 제대로 된 검찰 인사가 나오는 거죠. 그때는 뭐 검찰총장의 신임 검찰총장은 말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또다시 윤석열 같은 애를 검찰총장에 앉히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다음 검찰 인사 때 검찰총장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겠다. 이성윤 검찰총장 같은 사람, 이성윤 지검장 같은 사람을 검찰총장에 앉혀서 박범계 장관이 검찰총장의 말을 잘 듣고 인사를 하게 되면 검찰총장의 의견에 따라서 검찰의 인사를 단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응? 그렇죠? 검찰총장의 말을 무시한 것도 아니에요. 대전지검장 유임시켜달라. 오케이. 거기까지는 오케이.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검찰청법에 검찰의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지 검찰총장이 임명을 하게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어땠냐? 법무부 장관이 자기의 검찰 선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법무부 장관이에요. 근데 검찰총장 출신이나 고위검사 출신이에요. 검찰총장한테 전화해갖고, 성열아, 검찰 인사 어떻게 해야 돼? 형님, 제가 짜갖고 가겠습니다. 그럼 잘좀 짜와. 그럼 짜갖고 와요. 왜? 검찰이 검찰끼리니까.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 출신, 검사 출신. 그럼 딱 보고 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여기에다가 얘는 좀 이쪽으로 좀 보내. 얘는 뭐 내가 좀 필요하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였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박상기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님,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님 하면서 가장 큰 일을 뭐로 했죠? 법무부의 탈검찰화. 그쵸?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이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법무부의 탈검찰화에 의해서 법무부는 검찰의 지휘 감독하는 기관으로 이제 남게 된 거죠. 그죠? 누가 봐도 이제 윤석열이나 딴 사람들이 봐도 지금 검찰총장이라고 하면서 윤석열은 이러고 앉아 있지만 인사권은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준 거예요. 니네가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그 난리를 치지만 검찰의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앞으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오늘 인사에 대해서 여기저기 조중동이 난리를 치고 국민의힘이 난리를 치는 걸 보면서 검찰 인사 여러분들이 봐도 잘 됐다고 보이죠? 검찰 인사 잘 됐다고 보이죠? 응? 최소한 이동을 시키면서 최소의 이동으로 가장 윤석열이가 아파하는 한동훈이를 검사장으로 복귀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한동훈이를 검사장으로 복귀시키지 않거나 또 박찬호 제주지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서울의 4대분이라거든요. 서부지검, 남부지검, 동부지검, 중앙지검. 그렇죠? 서울지검, 동부지검, 서부지검, 남부지검, 그다음 북부지검 뭐 이런 식으로 북부지검이 있나요? 하여튼 뭐 중앙지검. 이게 서울 4대문 안에 가장 중요한 수사 자리거든요. 윤석열이 최측근인 한동훈이가 법무연수원에 있음으로써 사실상 수사를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윤석열은 어떻게 되든지 자기 사람들을 많이 현직 수사지휘 라인에 앉혀야만 자기가 어떤 사건을 하거나 이 정보를 들이받을 때그 사건을 그따가 갖다 주면 되거든요. 오죽하면 원전 수사를 대전지검까지 내려가갖고 자기 측근에게 맡겼겠어요. 그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윤석열의 사단이 이제 누군지 뻔히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의 사단이 누가 봐도 이제는 누군지 알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요? 다음 7월 때 검찰을 총장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반영하면서 인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뭐야? 윤석열은 7월이면 임기가 끝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박범계 장관의 인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진짜 검찰개혁의 마무리. 그러니까 큰 충돌 없이 윤석열도 할말 없거든요. 이 정부 수사하는 거 그대로 제가 유임시켰다. 그리고 김학의 사건이나 원전 경제성 타당성 조작 사건 그것도 유임시켰다. 응? 라고 얘기해서 바로 그 다음에 윤석열의 회동을 봐야 돼요.
윤석열이가 오늘 회동한 사람이 누구죠? 공수처장이에요. 그렇죠? 오늘 윤석열이가 회동해서 공수처장을 1시간 반이나 만납니다. 이거 굉장히 언론 플레이죠. 어? 공수처도 검찰이 관여하겠다는 거죠. 검찰총장이 상의를 하겠다. 사실 검찰총장은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얼마나 급하면 공수처까지 가갖고 공수처장이랑 만나면서 굉장히 뭐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어? 이제 자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느끼니까 공수처에서 1호 사건에 대해서 비밀을 붙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 말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공개적으로 1호 사건은 이걸 하겠다라고 하면 대비라도 할 수 있는데 공수처 사건에 대해서 비밀을 붙이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이 될지 모르겠다. 발표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실상 검찰은 그동안에 누가 봐도 무리한 수사를 하고 누가 봐도 무리한 기소를 했던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털릴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표시한 거예요. 공수처장을 만난 거는. 저는 그렇게 오늘 검찰의 인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결국은 7월에 제대로 된 박범계의 검찰의 인사 마무리죠. 실질적으로 이제 정치 검사, 특수부 검사들 우리 손으로 날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거는 좀 제가 늘 말을 아끼는 건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를 좀 얘기해 줄게요. 민주당 검찰개혁 TF가 있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TF 거기 한 20명 정도가 있어요. 민주당 검찰개혁 TF에는 법사위원들 플러스 뭐 이탄이, 이수진 여러 가지 의원들이 있었고 20명이에요. 법사위원은 12명이지만 민주당 검찰개혁 TF는 20명입니다. 누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검찰개혁 TF에서 우리가 또 행동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뭐가 있냐? 백혜련이에요. 제가 취재를 해보면 이 검찰개혁 TF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백혜련이에요. 이 백혜련이 어떤 성향인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최초 공개합니다. 백혜련은 검찰도 비판을 해요. 백혜련은 검찰도 비판합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백혜련은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내부 제가 취재를 한 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백혜련의 주장 왈 얼마 됐다고 검찰개혁, 즉 검찰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6개 중대범죄를 제한한 것에 얼마 됐다고 또 검찰개혁을 하냐? 어? 좀 시간을 두고 보자. 이게 백혜련이에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기가 막혀갖고 김남국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이나 김남국 의원 여러분들 어이없을 때 하는 표정 아세요? 김남국 어이없을 때 하는 표정이 이거예요. 어이없을 때 김남국 의원님은 눈이 커져요. 김남국 의원님은 어이가 없을 때 눈이 커져요. 김용민 뭔지 알죠? 김남국은 어이가 없을 때 눈이 커져요. 김용민 의원은 어이가 없으면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나? 이수진 의원은 더 웃겨요. 표정에서 나와요. 이수진 의원은 듣다가 말이 이상하면 이게 돼요. 옆으로 돌아가요. 이탄희 판사님은 이러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면 진짜 이건 취재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취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백혜련은 왜 이러냐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죠? 백혜련은 왜 이러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송기현도 반대, 검찰 출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송기현, 백혜련, 소병철, 그 다음에 김해 누구 한 명 있죠. 이런 사람들이 검찰 출신입니다. 그렇죠? 검찰 출신이에요. 송기현은 강한 주장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검찰의 그 기능은 수사권이 본인들의 기능인데 그런 기능을 전부 뺏는다는 것은 민주당이나 검찰과 아카일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재. 그러니까 강한 주장은 아니에요. 근데 유독 박혜련만 난리를 쳐요. 유독 박혜련만. 근데 박혜련의 언론 플레이가 끝내줘요. 왜 그러냐? 이렇게 앞에서는 검찰개혁 TF 앞에서는 본인의 반대 의견을 내리고, 근데 많은 시민들이 알고 있죠. 검찰 출신들이 반대한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 해드렸죠.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 오마이뉴스에서 4명의 검찰 출신들이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폐지를 반대한다는 기사가 나왔을 때, 이런 기사가 어떻게 나왔겠냐. 민주당 검찰개혁 TF에서 이거는 흘린 거예요. 이런 걸 흘리지 않고서야 안에 비밀리에 진행된 TF에서 나온 내용을 오마이뉴스가 알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백혜련은, 제가 이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추측입니다. 왜냐면 요즘 민주당 의원들이 저를 노리고 있어요. 제가 까면 윤영찬 의원뿐만 아니라 제가 까면 여러분들이 너무 적극적이어갖고 문자 폭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는 제 추측이에요. 이거 추측이 아니라 백혜련 의원은 TF에서는 검찰 개혁에,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제일 난리를 칩니다. 근데 언론 플레이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아닌 척해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그래요. 백혜련은. 근데 제가 가만 취재를 해보면, 제가 왜 백혜련이냐? 검찰들의 엄청난 로비가 백혜련에게 들어가고 있어요. 검찰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여러분들 저번에 검찰 개혁할 때 검사들이 국회를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들었죠. 그렇죠? 어? 검사들이 국회에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 들었죠. 그렇죠? 이게 돈의 로비가 아니라 엄청난 보이지 않는 로비가, 압박과 로비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도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검찰 개혁에 우리가 백혜련 너 공개적으로 얘기해라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너 공개적으로 촛불 시민들의 바람인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지금 남아있는 6대 수사권도 검찰개혁 시즌2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너 백혜련 너 입장을 밝혀라, 확실하게 물어봐야 돼요. 공개적으로 우리 지지자들이 백혜련 너 듣자 하니까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폐지를 네가 반대하고 있는데 너 입장을 얘기하라,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럼 뭐 돈다발 받았냐, 그렇게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좀 항의를 할 때도 좀 제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좀 그 반감을 살, 그 돈 안 받은 사람한테 돈 받았냐 그러면 열받잖아. 그럴 필요 없고, 백혜련 의원님, 검찰개혁 시즌2, 검찰의 완전한 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본인의 입장을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물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왜 검찰개혁 시즌2가 그래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TF에서 잘 굴러가냐? 윤호중에게 박수를 쳐주세요. 윤호중에게 박수를 쳐주십시오. 백혜련이 저렇게 반대를 해도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찍어 누르고 있어요. 윤호중 위원장의 의지가 강해요. 강골이에요. 강골. 윤호중 위원장이 정면 돌파를 하고 있고, 백혜련이나 검사 출신들, 그래서 여러분들 법사위원장을 비검찰 출신을 앉힌 거예요. 비법조인을,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의 정말 멀리 내다보는 게, 끝내주는 게, 이 비검찰 출신의 법사위원장을 앉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닌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하니까 제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윤영찬 얘기 좀 해줄게요. 어제 여러분들의
문자 폭탄이 엄청난 효과가 있었는지 오늘 변명을 짓거렸죠. 그렇죠? 오늘 변명을 짓거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김종민 의원님에게도 다시 한번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 윤영찬이 어떤 사람이냐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오늘 제가 취재를 했더니 여러분들 청와대에 있을 때 민정수석은 뭐 하는 자리예요? 민정수석은 권력기관 개혁하는 자리죠. 예를 들어서 국정원 개혁, 그 다음에 검찰개혁, 기무사 개혁. 그게 여러분들 보시는 게 뭐예요? 응? 민정수석은 권력기관의 개혁이죠. 국정원, 기무사, 검찰. 그러면 언론개혁은 어느 부서가 하냐? 바로 국민소통 비서관이 하는 자리예요. 청와대에서 국민소통 비서관이 언론개혁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취재를 해보면 윤영찬은 사람은 좋대요. 사람은 좋은데 굉장히 소극적이래요. 지가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지가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아예 그냥 손을 놨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이나 이런 개혁하기 힘든 것들은 민주당이 가장 힘이 셀 때가 언제예요? 대통령 집권 1년 차때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왜 언론개혁 안 하냐? 청와대에서 그 언론개혁을 맡겨온 윤영찬이가 시도조차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청와대에서 윤영찬이가 국민소통위원장을 하면서 언론개혁 시도조차 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조국 장관님은 민정수석 때왜 검찰개혁을 안 했냐? 엄청난 개혁을 했죠. 조국 장관님은 제가 취재를 해보면 어떠냐? 인수위원회도 없이 민정수석 자리에 딱 앉았더니 모든 검찰을 바로 우병우 라인이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응? 그렇죠? 우병우 라인이 잡고 있더라는 거야. 와, 조국 장관님이 딱 그냥 인수위원회도 없이 민정수석을 딱 앉아 있는데 모든 검찰 라인이 우병우 라인이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검찰 인사를 통해서 계속 우병우 라인을 다 쳐낸 거예요. 박근혜 정부 때 있던 검사들 우병우 라인을 다 날린 거지. 그러고 나서 신현수 지금의 민정수석과 국정원 TF를 만들어서 국정원을 개혁하고 기무사를 해체시키고 엄청난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병우 라인 날릴 때 약진한 게 누구야? 여러분들의 이 정치 역사를 좀 알려줄게. 우병우 라인이 누가 봐도 우병우 라인은 박근혜 라인이잖아. 그리고 민정수석 딱 앉았고 야 검찰 개혁하기 전에 이 검찰부터 좀 똑바로 잡아라 해야 된다. 우병우 라인을 인사로 다 날린 거야. 그러면서 그 인사로 날릴 때 대처해야 되는 인물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바로 그게 누구냐? 윤석열이었던 거야. 응? 윤석열은 그때까지만 해도 모두가 좋아하는 검사였어요. 그래서 지방에 있던 대구 지청에 있던 윤석열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렀죠. 서울중앙지검으로 부를 때는 여러분들이 김어준을 욕하고 양정철을 욕하는데 그때는 모두가 윤석열밖에 없었어요. 안 그래요? 박근혜 정부에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라고 할때왜 그랬냐? 그 당시에 윤석열을 중앙지검장으로 앉힐 수밖에 없었던 거는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을 특검에서 윤석열이 수사 부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왜냐면 이 정부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의 국정농단의 사건은 결론이 나야 됐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 윤석열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온 거예요. 윤석열 검사가. 그때까지는 조국 장관이나 모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민주주의에서 윤석열하면 박수쳐줬고 윤석열 지검장에서 이제 검찰총장으로 추천할 때는 약간 이제 시비가 갈려요. 그때 중앙지검장까지는 모두가 오케이였어요. 모두가 청와대 인사나 민주당 인사들이나 그러면서 우리도 여러분들 윤석열이 중앙지검 할때 알게 모르게 차기 검찰총장은 윤석열이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윤석열을 믿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현 윤석열을 보면서 그때 인사추천 누가 했냐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거는요,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그냥 대통령도 속고 모두가 속았던 거예요. 정말 제가 무슨 윤석열을 민재인 정부나 양정철이나 모든 우리 민주정 사람들을 쉴드를 쳐주는 게 아니라 그때는 그냥 대통령도 속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속아서 윤석열 서울지검장 할때 박수를 쳐줬고 윤석열이 차기 검찰총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 쉴드를 쳐준 시기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윤석열이 저런 꼬라지를 보면서 윤석열이 검찰총장 누가 추천했냐? 양정철이냐? 양정철이 추천한 게 뭐가 잘못됐는데 그 당시에? 안 그래요? 그 당시에 윤석열 추천한 사람들이 무슨 죄인이야? 어? 문재인 대통령도 속았어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검찰총장이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그 문무일한테 열받아 있었어요? 응? 얼마나 문무일한테, 그 당시만 해도 문무일,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인데 하는 짓거리 보면 문무일한테 엄청나게 열받아 있을 때야. 그래서 윤석열이라 그러면 문무일이 하지 못한 일들을 윤석열이 해낼 것이다라고 하면서 온 국민이 인사청문회 때 쉴드 쳐주고 박수 쳐주고 그랬던 거예요. 응? 우린 정말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 되면 제대로 검찰 수사를 저 적폐들에게 향할 줄 알았는데 윤석열에게 칼자루를, 그래, 국민을 위해서 칼자루 써봐라 그랬더니 이놈이 칼자루를 그 전까지 고개를 딱 숙이고 있다가 칼자루를 잡는 순간 칼을 딱 거꾸로 줍니다. 칼을 딱 거꾸로 쥐서 아군에게 칼질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현재까지 검찰의 어떤 윤석열의 행보예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런 모든 것들을 민주당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주의 참 순진한 면이 있어요. 왜 순진한 면이 있냐면 제가 이 얘기 저 얘기 좀막 섞어서 할게요. 이명박근혜가 권력을 잡잖아요. 이명박근혜가 권력을 잡으면요 민주 진영에서 만약에 민영화된 공기업들 있죠. 뭐 KT 같은 경우. KT 같은 거는 한국전력 KT 민영화는 됐지만, 그렇죠? KT 같은 경우에 민영화는 됐지만 사실상 준공기업이죠. 만약에 우리가 정권을 잡다가 쟤네가 정권을 잡으면요, 우리 인사들은 알아서 옷 벗고 나가요. 알아서 옷 벗고 나가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민주진영이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오히려 더 조심하고 우리 사람에 대해서 챙기질 못하는 게 있냐면. 잘 보세요. 지금 KBO 총재 누군지 보세요. 정운천이야. KBO 총재 누군지 보세요. 정운천이야. 그리고 각종 K뱅크, 뭐 KT 이런 거의 준 공기업들 다 아직도 저쪽에서 잡고 있어요. 그쵸? 응? 저쪽에서 다 잡고 있어요.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정말 우리 사람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해요. 마치 그거를 하면 문재인 정부가 낙하산이다. 이런 얘기들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걔네들이 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돈을 주고 있고 저네들이 힘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 이번에 대한체육회장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체육회장 이런 자리가 왜 중요한 줄 알아요? 왜 이종걸 의원님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종걸 의원님이 왜 대한체육회장 들어갔는지 아세요? 대한체육회장이 이번에 선거에 출마했냐? 이 대한체육회도 거의 박근혜를 신봉하는 애가 이번에 당선됐어요. 거의 박근혜를 신봉하는 애. 여차하면 박근혜 쪽에 갈 만한 애. 왜 그러냐면, 이 대한체육회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체육 대통령이거든요? 이런 거대한 조직이 우리가 장악을 하지 못하면 선거 때 이용당해요. 선거 때 이용당해요. 이런 거대한 체육 조직이나 무슨 조직들이나 왜 우리가 그런 조직들을 장악을 해야 되냐면 이게 나중에 선거에 동원돼요. 그렇잖아. 어디 조직 확 밀고. 그렇죠. 마사회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출신이 현재 뭐 회장으로 있는 걸 아는데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응?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꿀 수가 없어요. 응?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꿀 수 없어요. 저는 뭐이 얘기하다 저 얘기 막 하는데, 민주당 법사위 대부분 잘하고 있죠? 민주당 법사위에서 일 잘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누구예요? 검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닌 사람들이 제일 잘해요. 김남국 의원님도 변호사죠? 김용민 의원님도 변호사 출신이죠? 전 그래서 민주당 앞으로 법사위 여러분들, 응? 판검사 출신이라고 좋아하지 마세요. 오히려 자기가 속해하지 않았던 검사나 판사는 개혁의 대상이에요. 그렇죠? 검사나 판사는 개혁의 대상인데, 그 개혁의 대상의 출신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개혁을 시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박주민 의원도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판검사는 앞으로 민주당에서 법사위는 못 시키게 해야 될 거야. 비검찰 판사 출신들이 법사위에 저는 들어가는 게, 저는 아무리 이탄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이 좋아도 그분들도 딴 부서, 딴 상임위에서 저는 활동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쵸? 언제 사람은 또 변할지 모르니까. 저는 비검찰 출신이, 왜? 모든 개혁은 자기 손으로 못해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눈이 가장 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외부에서 바라볼 때그 어떤 단체의 비위나 그 단체의 모순이 가장 잘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사위 검사 판사 출신 제외, 그렇죠? 교육 분야에서도, 교육에 관여했던 사람들 제외. 저는 오히려 그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개혁에 적임자들이 저는 더 배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밤늦게 이렇게 방송을 킨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다 보면, 그렇죠? 아, 왜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응? 오늘 여러분들 윤영찬 의원님 얘기도 아까 김종민 의원님한테 제가 항의를 한 거예요. 왜 말을 그렇게 얼버무리냐. 지금 왜 내가 윤영찬을 비판했냐면, 윤영찬 오늘 변명, 뭐, 그, 언론 보도도 또 했더만, 그쵸? 여러분들의 엄청난 문자 폭탄이 가고 그러면요. 자기는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린 뻔히 아는데, 실질적으로 진짜 이런 얘기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백혜련이나 그 소병철이나 김혜재나 송기현이나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해요. 윤영찬이가 욕먹는 거딴거 아닙니다. 이번에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 출마할 때 가장 설치고 다니는 게 솔직히 윤영찬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많은 뭐 의원님들도 이낙연 대표가 돼야 된다. 저 또한 이낙연 대표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 대신 저는 이낙연을 미는 이유를, 저는 왜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가 돼야 되나. 물론 박주민 의원이 굉장히 개혁적이고 더 젊고 신선하죠. 근데 저는 왜 박주민보다는 이낙연을 뽑아야 되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검증받아야 된다. 그렇죠? 이낙연은 검증이 필요하고, 그렇죠? 대권에 나갈 사람은 검증을 받고 나서 대권에 나가려고 그러면 3월 8일이면 임기가 끝난다. 저의 솔직한 소망은 이제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저는 이낙연 총리가 당연히 대권 출마를 하기 위해서 1년 전에는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임기가 3월 8일이에요. 그럼 민주당은 이제 4월 7일 재보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대선의 전초전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찬 대표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대선을 보고 민주당이 당대표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개혁을 위해서 당대표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대선을 바라보고 민주당의 당대표는 이번에는 이낙연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의심했던 것들에 아니나 다를까 이낙연의 어떤 당대표를 수행하는 거 보면, 당대표를 시켜놨더니 스스로가 당대표 자리에서 대권행보를 한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어이없는 발언들을 한 거죠.
국민들과 당원들은 당대표로서 개혁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라고 했더니 너무 빨리 대권 행보를 해버리다 보니까 사면 얘기가 나오고 여기저기서 선별적 지급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거죠. 저는 이해찬 대표가 만약에 돌아와 주신다면 그분은 선거의 왕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다시 이해찬 대표를 모시기는 좀 힘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태년 대표의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아마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치르겠죠. 이 재보선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안철수나 뭐 국민의힘 뭐 여기저기서 언론에 보면 지지율이 막 요동치고 있죠. 여러분들은 뭐 이기겠지라고 얘기 생각을 해요. 그렇죠? 야, 그래도 우리가 이기겠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마 쟤네한테 지겠냐. 여러분들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기겠지. 여러분들 지금 서울시, 부산 둘 다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이길 수 있다라는 말 무언의 자신감이 있지 않아요? 어? 우리가 서울, 부산 둘 다 이길 수 있다는 좀 자신감이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 선거를 여러분들이 이겨봐서 그래요. 아니 과거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 큰일 났다라고부터 생각해요. 야 이번에 큰일 났다, 이번에 선거 이길 가망성이 없는데 서울시장 선거 날아가면 대선도 큰 영향인데 라고 하면서 먼저 큰 그냥 절망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선거를 여태까지 다 이겨봤단 말이야. 이거 보니까 어때요? 걱정은 되지만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이런 분위기에서 야 서울 부산 다 끝났다, 어? 서울 부산 다 끝났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치를 외면하려고 그래요. 과거는 여러분들이 집권 말기 그게 바로 레임덕이었던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여태까지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우리가 민주정권을 지내고 보면요, 대통령들은 일관되게 개혁을 주장했고 대통령은 끝까지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늘 지지자들이, 언론에 의해서 지지자들이 레임덕에 빠졌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렇죠? 집권 5년 차에 대통령 지지율 40% 넘게 나오는데 역대 대통령이 누가 있어요? 그냥 지지자들이 정치권 4년 되면 5년 되면 미리 다음 대통령에 대해서 시선을 가고, 그렇죠? 현직 대통령이 아직도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는데 벌써부터 지지자들이 다음 대통령 누구다 하면서 자기네끼리 싸우는 거야. 정치라는 게 싸우게 되거든요. 내가 미는 사람 외에는 딴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누가 밀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적대적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기에 대해서 아직은 논하지 말라. 차기를 논하는 순간 지지층이 분열된다. 어?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늘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더 뒤돌아보면 지지자들이 결국은 정치를 외면하고 지지자들이 현 정권에 힘을 실어주지 않고 미래 권력에게 자기네들이 관심을 보이다 보니까 현 정권의 어떤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개혁들이나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현 집권 세력이 다음 정권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졌던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이걸 지켜보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거는 4월 7일 재보선 끔찍한 거예요. 왜 끔찍하냐? 이겨야 본전인 선거예요. 그렇잖아. 서울시당도 민주당이었고 부산시장도 민주당이었는데 이겨야 본전 측인데 우리가 질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는 늘 위기를 기회로 보자. 우리가 이번에 안 치러도 되는 4월의 재보궐선거가 위기는 맞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이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대선 전초전으로서 급속한 레임적으로 빠져들 것이냐.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만 져도 저쪽에서는 난리를 치겠죠. 특히 서울에서 지게 되면 서울시장은 여러분들 국무회의에 들어가거든요.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경원이가 문재인 정권의 어떤 국무회의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게 왜 위기이자 기회냐? 그렇게 부동산 문제 갖고 까고 개혁에 관해서 엄청난 저항을 했던 세력들이
엄청난 개혁을 향해서 저항했던 세력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승리를 할 경우에는 국민들은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마음에 안 들고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의해서 경제가 어렵고 굉장히 삐뚤어진 시각으로 여론을 호도해도 그래도 니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서울시장이나 재보선에서 부산시장에서 승리를 할 경우에는 저쪽은 붕괴예요. 야, 이런 상황에서도 선거를 진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조직은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김종인 체제, 여러분들,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상태죠? 비대위 체제죠. 그쵸?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예요. 그 비대위 체제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당 대표조차 뽑지 못하고 비상 상황이에요. 2017년 이후에 국민의힘은 비상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 비상 상황이에요. 그 어렵다는 거예요. 비상 상황인 상황에서 또 이번에 서울시 그리고 부산시에서 민주당이 이길 경우에 비상 체제 자체가 붕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이 무서울 정도로 침착하고 개혁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통령은 지치지 않아요. 지지자들이 늘 지치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각자 많은 생각들이 있겠죠. 뭐 우상호 의원 좋으신 분이고 박영선 의원도 좋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방송에서 늘 얘기하지만 서울시 그리고 부산시에 있는 분들 내가 좋아하는 후보 이외에 딴 사람을 깔라 그러지 마세요. 제발 우상호가 좋다 그래서 박영선을 욕하지 마세요. 여기저기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 박영선이 좋다 그래갖고 우상호를 까지 마세요. 그거 우리 편 재살 깎아먹게요. 부산에서 어? 부산 후보들 3명이 있죠. 지금 누구죠? 김영춘, 변 누구누구 뭐 이렇게 3명 있는데 김영춘이 싫다 그래갖고 깎아내리지 마세요. 왜 그딴 짓거리를 해요? 응? 그냥 부산시도 민주당이 이겨야 된다. 서울시도 민주당이 이겨야 된다. 그냥 이기는 편 우리 편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대선도 마찬가지고요. 어? 왜뭘 안다고? 응? 이 사람이 돼야 된다. 저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자체가 그냥 싸움 나는 거예요. 응? 그냥 자기가 우리는 지지 후보를 떠나서 민주당이 이겨야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어? 그냥 자기 지지자들은 속마음으로 지지하면 되고 이번에 민주당이 이겨야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박영선이 돼야 된다가 아니라 민주당이 이겨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프레임을 잡으라는 거예요. 부산에서도 민주당이 이겨야 돼야 된다는 것이지 무슨 그세명 후보 중에 한 명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제발 그러지 말아라. 응? 지금 지금 민주당 부산 경선 같은 거 여러분들 판세 분석을 좀 해드리면요. 김영춘, 박인영, 변성환 3파전이죠. 자기가 변성환이랑 조금 인연이 있다 그래갖고 거기에 붙어갖고 김영춘을 민다든가, 응? 김영춘이랑 좀 가깝다 그래갖고 나머지 두 명을 깐다든가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요. 응? 그냥 부산에서도 민주당이 이겨야 된다. 응? 서울에서도 박영선이냐, 김영춘이냐, 아니 서울에서 박영선이냐, 우상호냐. 박영선이 돼야 된다. 우상호가 돼야 된다. 그럼 민주당이 돼야 된다로 가자고. 응? 왜 이런 자꾸 갈라치기 프레임에 빠져들으냐고. 응? 그럼 부산 판세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민주당 부산시장 경선 분위기는 결선 투표까지 간다면 상황은 예측 불허일 걸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무게감에서는 김영춘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1차 투표 그리고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민주당도 예측 불허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김영춘 후보는 높은 인지도를 일반 시민들의 그러니까 당원과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김영춘, 박인영, 변성환 제가 이세 명을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아는 사람 김영춘밖에 없죠.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언급한 세명 중에
그 아는 분들 김영춘밖에 없죠. 그러면 인지도가 가장 김영춘을 앞서는 거죠. 지금 당원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 봐야 되는데, 박인영 후보는 어떤 분이냐? 노사모 출신이에요. 노사모 출신의 박인영 후보는 지역 당내 주류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그러니까 지역 당내 주류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산시에서 의원이 뭐 다섯 명밖에 안 나왔지만 지역위원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박인영 후보를 민다는 소리가 있고요. 김영춘 후보를 이길 수 있다는 캠프 분위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인영 대 김영춘이는 지금 어떤 그 지역 안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 안에서는 좀 후끈 달아오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박인영 후보는 본인이 상당히 조심스러웠다라고 얘기들이 있고요. 출마 자체가 좀 조심스러웠다라는 게 있고, 지역 주류들이 이 박인영 후보를 설득해 대표 선수로 앉혔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특히 결선 투표에 김영춘 후보의 중도 성향표를 잠식할 수 있는 제3의 후보 변성환 전 권한대행이 출마하면서 결선만 가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든 것으로 판단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변성환 후보는 오거돈 시장 대행 체제로 현재 부산시장의 일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이 변성환 후보가 만약 부산시장으로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중도층의 표를 흡수할 경우에는 김영춘에게 가야 되는 중도층의 표를 변성환이가 가져가면 상대적으로 박인영이 유리해서 김영춘과는 해볼 만하다. 이런 부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럼 변성환 후보는 어떤 분이냐? 정치 신인이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초반에는 부인인 변성환 후보의 부인은 조기영 전 서울시의원이 더 주목을 받았는데, 민주당과의 인연이 정치적으로 더 깊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과도 친분이 있고요. 과거 학생운동 시절에 송영길 의원과 친분이 더 깊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출마까지 고심이 많았는데, 박재호 부산시당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출마를 권유했던 것으로 전해지고요. 실제로 박재호의 의중이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핵심 측근 인사가 변성환 후보 캠프에 들어가 있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다만 일각에서는 변성환 후보는 페이스메이커라는 소문도 있다라고 여러분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세 분에게 다 관심을 가져달라. 응? 민주당 하면 여러분들이 김영춘밖에 모르는데, 박인영, 변성환, 이렇게. 왜냐면, 혼자 나와갖고 선거 경선을 치른다 그러면, 흥행이 별로 없겠죠. 그쵸? 흥행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세 명, 김영춘, 박인영, 그리고 현 권한대행, 이렇게 하다 보면 좀 흥행도 나오고, 여러분들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세균 총리도 여러분들 대권 도전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세균 총리도 이번에 대권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 자리가 비겠죠? 그쵸? 국무총리 자리가 분명히 빌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상 개각을 하면서 강경화 장관 떠나고, 추미애 장관님 떠나고, 김현미 장관님 떠나고 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공약과 비슷했던 여성 장관의 30% 비중이 깨졌어요. 그래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여성 장관 비중이 17%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성 총리설이 굉장히 회자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왜냐면 인사청문회 할때 여성들이 많이 걸리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요. 음주운전. 물론 여성분들도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미애 장관은 아니에요. 추미애 장관님은 제가 취재를 해보면 대권에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보면 누구냐면 유은혜 장관이에요. 제가 취재해 보면 유은혜 장관이 총리가 유력시 되고 있어요. 제가 보면 유은혜 장관이 총리가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윤해 그리고 김현미 장관을 굉장히 신임했었거든요. 당대표 시절부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윤해 지금의 장관이 대변인이었고요.
김현미 전 장관이 비서실장이었어요. 알고 있는 분들 있죠? 응? 알고 있는 분들이 아실 거예요.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대변인이 유은혜였고 비서실장이 그 당시에 김현미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성 총리설이 굉장히 제기되고 있다. 응? 그래서 좀 상징적으로 여성 총리가 집권 말기에 유은혜 장관. 그래서 왜냐면 교육 정책을 일관성 있게 좀 밀어붙이면서도 총리로서 나머지 개혁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들린다. 이걸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제 취재이지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들 좀 생각하면서 방송을 앞으로 전개되는 정치 현안들을 좀 정치 현안들을 듣다 보면 좀 아마 이해도가 빠를 수 있고 좀 눈이 좀 뜨일 거예요, 그렇죠? 썰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제가 오늘 얘기한 거잘 귀담아 듣다 보면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눈에 좀 보이고 그런 게 있을 거예요.